안녕하세요. BJ 몽지의 나란 정치자금. 오늘은 2018년 7월 10일 무지하게 더운 날입니다. 아, 오늘 되게 더웠어요. 그죠? 오늘 다들 건강하게 보내셨나요? 월요일을 지키는 BJ 유아님, 수요일을 지키는 BJ 진우님, 그리고 제 방송을 지켜주는 상가연 회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웠어요. 오늘 제가 송파 쪽에 상담이 있었고요. 선릉에서 상담이 있었는데 오늘 강남 쪽에서 계속 있었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다녔는데 근데도 아 진우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진우님 요즘 별풍선 부자라면서요. 별풍선 엄청 많이 받으신다고. 예. 그렇게 받으신 별풍선 저한테 쏘시면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더 가까이 부탁.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더 가까이 부탁. 예. 오늘 제 마이크가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무전기 같은 이어폰 마이크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마이크로 다시 방송. 여러분님,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녁 시간에 강의가 좀 있어가지고, 강의하느라 방송 못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한 10시까지 강의하느라고, 방송 못했어요. 예. 자네 그 마이크 지금 약간 뒤에서 저 수리 중입니다. 수리. 잠깐 이저좀 문제 좀 있어서 예. 2주 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 만에 만나는 방송이라서 아뭐내 팬이야. BJ 진우님이 가봤더니 여덟 팬탑 3 안에 들어있지만 예? 장난 아니던데, 뭐, 진우님 잘생겼다고 난리도 아니었던데. 하여튼, 나 삐짐입니다, 삐짐. 하여튼, 뭐, 진우님도 많이 즐겨주시고요. 어쨌든, 2주 만에 시작하는 방송, 한번 재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벌써 2018년도 7월 아닌가요? 7월? 7월이라서,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 이슈를 간략하게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이슈를 간략히 정산하잖아요, 그죠? 올해 상반기에 국내 스타트업 쪽에서는 어떤 것이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자. 스타트업 이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아이러니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짜잔! 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가상화폐로 시작된 블록체인인데, ICO부터 플랫폼까지, 예. 올해 상반기에는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열풍이 일었고요. 이 열풍은 현재도 진행 중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가상화폐를 얘기했던 건데, 이 가상화폐에 적용됐던 그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네.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님.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ICO 아시죠? 암호화폐를 공유하는 ICO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세상에 등장하겠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 보면 무슨 블록체인 기반의 무슨 마케팅,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제 재미난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 이렇게 좀 닦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또. 다양한 기술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올해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방송했던 내용의 대부분이 스타트업들이 얼마 투자받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니 지난해에 비해서 약 13.8%, 약14% 정도가 업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이제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투자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정부는
올해에도 기술 창업 지원을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발표한 금액은 약 6,993억 원.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늘었습니다. 초기 단계를 지난 기업, 예. 3년, 7년, 데스밸리에 지난 기업에게도 이 도약을 위해서, 써니님? 써니님, 어서오세요. 예, 써니님 먼저 오셨어요? 써니님 누구지? 아, 삼수치기 써니님? 아, 네, 삼수치기 써니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데스밸리를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도 많이 날고 있잖아요. 그죠? 데스밸리는 창업하고 3년에서 7년 사이 가장 힘든 시기죠. 그때를 드러내주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해서 300억 원 정도가 추가가 지원됐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벤처죠. 소셜벤처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사회적 기업 생각하기 흔한 쉬운데요. 소셜벤처는 사업도 하고 그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는 그런 벤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소셜벤처가 뭐가 있었죠? 책가가거라는 회사 기억나세요? 그 육아맘들의 그 시간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이렇게 돌봄 선생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를 대표적인 소셜벤처라고 소개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올해도 스타트업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도면에서 보시면, 투자 받는 부분 보면, 초기 시드머니 투자, 창업자금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D, 이렇게 단계별 투자하다가, 최근에는 IPO. ICO는 암호화폐 공개고, IPO는 기업 공개죠. 그죠? 상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PO를 하거나 M&A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엑싯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써니님, 어서오세요. 네. 시험 잘 보셨나, 써니님? 37위 써니님 누구지? 37위 써니님이 누구세요? 모르겠네요. 요즘 제가 잘 모르는 신입분들 많아가지고. 다음 순서는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소개했던 업체들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는 인수합병 사례가 있었어요.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일란다와 스타일쉐어입니다. 네. 그 스타일 기업들이 올해 인수합병을 했는데, 스타일란다는 인수를 당했고, 스타일쉐어는 인수를 했죠. 스타일란다 아시죠? 스타일란다, 예. 스타일란다는 저기잖아요. 의류 쇼핑몰을 만들었던 그 벤처기업인데, 이 업체가 올해, 로레알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로레알. 랑콤도 만들고 하는, 하여튼 되게 유명한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이 스타일란다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천억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4월달에 인수를 하겠다고 확정이 됐죠. 그죠? 스타일란다가 글로벌한 패션 스타일 기업에 인수됐다는 것도 이슈가 됐지만,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또 하나의 이슈는 스타일쉐어라는 기업이죠. 스타일쉐어라는 기업은 온라인 패션물 29cm라고 하는 A플러스업이라는 회사에 인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란다는 팔린 건데, 이 스타일쉐어는 회사를 샀죠. 근데 샀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바로 GS홈쇼핑의 자회사예요. 대기업의 자회사를 벤처기업에 인수한 겁니다. 한 회사는 벤처기업인데, 글로벌 회사의 기업 인수가 됐고, 한 회사는 벤처기업인데, 대기업의 자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렇죠? 이제 벤처기업이 어떻게 엑시트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입니다. 올 상반기에 있었던 사례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리거나 비싸게 사서 회사를 키우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두 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또 다음은 하나는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아마 2018년을 기대할 만한 벤처기업의 하나로 소개했던 바로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카풀 어플을 이용해서 카풀 매칭해 주는 서비스고요. 저도 이그 플러스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그 택시 서비스를 좀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이제 그 운전을 좀 하면서 사람들 좀 태워봤는데 한 10만 원을 벌었나? 15만 원을 벌은 것 같아요. 이 승차 공유 서비스죠. 승차 공유 스타트업 플러스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대표였던 김태호 대표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죠. 네. 그래서 이제 2016년 5월에 카풀을 통한 공유경제를 표방하면서 시장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이제 그 우버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불법이 됐지만 카풀은 국토부에서 허가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회사인데, 네. 그리고 SK에서 220억을 투자받으면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네. 모빌리티는 아니고요. 모빌리티는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이동수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모빌리티라고 통칭하죠. 그래서 올해도 그 규제벽은 높았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반대하면서 결국은 이게 뭐였냐면 플러스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이 가능한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들 있잖아요. 보통 오전 이제 11시 이전 네. 오후에 한 4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퇴근 시간대나 출근 시간에만 카풀이 가능한 서비스였는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바꿔준 거죠. 일단 고정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어떤 기업은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게 이제 결국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망하게 하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반대해서 결국 서울시가 법률 위반이라는 제동을 걸면서 회사가 이제 안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하느라고 차도 수리하고 막 그래 타이어도 바꾸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별로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조정 중이니까요. 좀더 다른 형태로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같은 이런 모빌리티 어플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올해 국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바로 뭐죠? 미투죠, 미투. 망한 건 아니고요. 예, 망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투 운동 아시죠? 작년에 그 영화 제작사의 하비 와인스타인 성추문 화물 시작을 해서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고발의 의미로 시작된 이 미투 그 캠페인이 국내에서는 이제 서지영 검사가 정계에서 이제 법 쪽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커지면서 교육계, 정계, 문학계 뭐 다양한 분야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대기업 일가의 갑질이 또, 그러니까 미투와 이제 대기업 일가의 갑질이 뭐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미투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결혼할 여자한테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이런 투자자들 말도 있었고 외박이 되냐라는 식의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기능이 다시 오셨어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좀, 하여튼, 이, 그, 이제, 미투 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스타트업 업계의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하던 코너대로, 다음 순서는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 뉴스.
그러니까 2주간의 뉴스 브리핑이죠. 2주 만에 왔으니까. 네. 뉴스 한번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 발표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소호사무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야외에서 일할 수 있는 팝업오피스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웃도어 전문 기업인 회사인데요. 여기서 Be an Outsider라고 아웃사이더 되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야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팝업스토어. 팝업오피스를 만들었는데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거고요. 저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 안에 회실도 있고 컨테이너 양쪽으로는 또 별도의 이제 공간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는 팝업오피스인데 이른바 아웃도어 오피스입니다. 여기 공원 같은 데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공원 같은 데 있으면 사무 공간에서 일도 할수 있고 차도 마시고 자연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팝업 오피스, 아웃도어 오피스입니다. 재밌죠? 예. 굳이 사무실이 실내에만 있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나온 거라서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 일이 될까요? 일에 집중을 하면 어디서든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분은 뭘까요?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뭐죠? 스타벅스에서 인터넷 켜놓고 컴퓨터를 연결해놓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될까요? 거기서 공부가 될까요? TV 틀어놓고 일하는 분들은 공부가 될까요? 일이 될까요?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 속에서 일하는 것도 잘될수 있어요. 다음 소식은요. 네. 공기청정, 요즘 공기 미세먼지로 한동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옷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은 리페어 티셔츠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의류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사진 속에 보면 저 티셔츠가 있어요. 굉장히 평범한 티셔츠네요. 굉장히 평범한 티셔츠인데, 일반적인 티셔츠인데 보면 왼쪽 가슴에 약간 주머니 부분에 뭔가 좀 두툼한 게 뭐가 들어있잖아요. 저게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 티셔츠인데, 이 티셔츠 안에는 자동차 두 대에서 내뿜는 대기 오염물질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다니면서 공기청정기가 공기청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 공기가, 이제 맑은 공기가 바로 제가 이제 숨을 쉴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요. 굉장히 재미나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라서 들어오면 하나 사입고 싶어요. 네. 말 되죠?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 저는 이제 외부에 상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주차가 잘 되고 좀 그런 한가한 곳이 있으면 그냥 커피숍에서 컴퓨터 켜는 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요. 앞냄새를 안 나겠네요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앞냄새를 내본 적이 없어서. 남자는 앞냄새가 아니라 순냄새인가요? 다음 업체는 뭘까요? 과일을 코팅해서 돈을 버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어필 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예. 지금 여기 보는 사이는 뭐죠? 이 과자는 뭐죠? 이 과일은 뭐죠? 이 과일 이름 뭐죠? 과일계의 여왕. 예. 강재현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왜 제가 들어온 걸못 볼까요? 언제 들어오셨을까요? 예. 이제 미국에서는 유통업체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약 20조라고 합니다. 1년에 20조나 되는 쓰레기를 버리다 보는데 이 쓰레기의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해버린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에요. 음식 그런 거라서 수박 아니고요. 하여튼 과일인데 이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이런 야채나 과일이 상해에서 버려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필 사이언스 회사가 먹을 수 있는 코팅제를 만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코팅제를 만들어서 이 과일에다가 이제 코팅제를 바르면 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지 않게 해주는 네. 이제 먹기 전에 코팅을 해놓으면 상하지 않게 해주는 이런 코팅제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필 사이언스 회사고요.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다음 회사는요, 이번에는요, 예,
돈을 알아서 내다는 스타트업의 신규품 전략. 이제 사진 속에 보면 pay what you can. 돈을 낼수 있으면 내라. 낼수 있는 만큼 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캐나다에 있는 식료품점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식료품점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피데이 포워드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그 이제 여기 있는 야채를 파는 식료품점인데 야채들을 사고 돈을 내고 싶은 만큼 내라는 거예요, 알아서.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과일들을 팝니다. 그런 야채를 팔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떨이집 이런 거 있죠. 떨이집. 막 붙이는 집 이런 데 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과일들 이런 거 되게 싸게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싸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만든 식료품점도 이게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뭔가 4차 산업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할것 같고 뭔가 IT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돼야지만 스타트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만들면 다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돈을 알아서 내고 하는 피데이 포워드라는 회사를 소개해봤어요. 재밌죠? 재미없나?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 스마트폰 줄자입니다. 혹시 그 증강현실 이용한 건데 옛날에 그런 어플 기억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도를 재는 거, 높이를 재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안에서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 줄자고요. 이거는 킥스타터에서 이제 그 주는 어플인데 액세서리입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인데 스마트폰에 끼면 그게 이제 길이를 재주는 거거든요.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소 설립할 때그 이제 그 사이즈 재잖아요. 그때 줄자 디그램을 재는 거 힘드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딱 사진 딱 찍으면 바로 이제 크기가 딱 나오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물의 사이즈를 바로 측정해주는 AR 줄자입니다. 재밌죠? 다들 뭐 하십니까? 다들 주무십니까? 예, 우리 매니저님만 계시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길이제에서 뭐 할까요? 예. 길이를 잴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요번에는요 커피를 마시면 가상화폐 준답니다. 커피를 마시면 가상화폐 준다. 라떼소. 예. 라떼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커피 브랜드인데 이 라떼소라는 커피 브랜드에서 그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제 보통 이제 적립금으로 이제 라떼소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주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적립금을 가상 화폐를 주는 라테스 커피입니다. 라테스 코인. 저희 협회도 네 일을 하면 그 가상 화폐를 지급하고 있죠. 저도 가상 화폐 많이 갖고 있는데 협회에서 일하게 되면 이제 그 일모라고 하는 가상 화폐를 협회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상 화폐를 많이 쌓아서 나중에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리카. 어디 마트? 무슨 마트예요? 이거 마트 아니에요. 스위스에 있는 커피 회사니까 스위스. 스위스가 사 먹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라떼스랑 커피를 사 먹으면 됩니다. 스위스 가서요. 다음 소식은요, 네. 이그 검은색 공같이 생긴 라떼스 코인이죠. 라떼스 코인이라고 저희는 이제 질리카라는, 협회는 질리카라고 하는 가상화폐 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육지와 바다를 누비는 감시 로봇입니다. 혹시 이 동그란 로봇 어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저희가 아이와 같이 봤던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원형의 자이로스피어라고 하는 그 이동수단을 타고 그 안에서 공룡들 사이를 막그 헤딛고 다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공처럼 생긴 이그 감시 로봇 안에 카메라가 달려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는 감시 로봇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찾을 수 있고요. 이거는 바다만 있는 건 아니고 수중 양용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도달할 수 있고, 예. 가드봇이라고 하는 감시 로봇이고요.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감시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시가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죠? 전쟁터에서 감시할 수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감시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감시에 적용이 될수 있는 감시 로봇 가드봇입니다. 어디에 쓰는지는 그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쓰겠죠. 뭐, 이 가드봇은 그 가드봇을 만든 것뿐이니까요, 그죠? 주스포크를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잘 잡을 수도 있겠네요. 폭탄처럼 생겼어요, 그죠? 동그랗게. 다음 소식은요.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요리하는 로봇도 소개드렸고, 커피 만드는 로봇도 만들었고, 칵테일 만드는 로봇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무슨 로봇일까요? 바로 햄버거를 만드는 로봇입니다. 햄버거 만드는 로봇. 오늘은 햄버거를 만드는 로봇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뭐죠? 토마토. 여기 이제 양파. 지난 6월 27일 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이 만든 햄버거 레스토랑이 오픈했습니다. 이그 햄버거를 만든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8년 동안 햄버거 메이킹 로봇을 개발한 크리에이터라는 회사의 이야기고요. 이 회사는 이미 구글 벤처스, 코슬라 벤처스, 루트 벤처스 같은 곳에서 2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넣지 못했는데 영상을 봤더니 패티를 구워가지고 딱 바로 딱 빵까지 딱 잘라갖고 만들어 주는데 정말 빨리빨리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맥도날드에 가면 로봇이 햄버거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앞으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만 딱한 명이 들어가서 재료만 딱 채워놓으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 로봇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햄버거 만드는 건데, 이 컨베이어 벨트 지나고, 밑에 이빨이, 아 밑에서 저 조그만데 그냥 얼굴 딱딱하지 않겠다, 그죠? 아, 지금도 기가 들어와서, 아, 이제 최근에 햄버거 먹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맥도날드 가본 적이 없어갖고요. 주문만 기계만 줄 알았더니 직접 만들기도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소개할 뉴스고요. 이제 협회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 7차 기업 안전지도사 그 교육 과정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교육을 시작을 했어야 할 시점인데, 7월달에 휴가 가시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교육 시점을 좀 늦췄어요. 그래서 휴가 다녀와서 교육을 받으시라고 7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접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여름 남들, 그러니까 남들 쉴때 같이 쉬면 남들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남들 쉴때 나는 공부를 해야죠. 남들 쉴때 나는 일을 해야 하고, 남들 쉴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남들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휴가할 때 우리는 교육을 듣자고요. 네. 교육받고 나면 우리 뭐 해야죠?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바로 오늘 필기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실기시험이 진행이 되겠네요. 오늘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 중에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내일, 모레, 목요일날 뵐게요.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예. 자,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 뭘까요?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요, 바로 네, 잘생긴 분이 대표입니다. 네. 잘생긴 분이 대표인데, 요 분은 조현구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전국의 90%의 초등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클래스팅이라는 플랫폼입니다. 클래스팅이라는 회사고요. 예.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그 아이들과 이런 학교생활 하다 보니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교육에 적응해 보자고 하는 바로 어플입니다. 전국의 90%의 초등고등학교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그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알림장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알림장을 어플로 주는 거죠. 어플로 학급의 공지사항을 전달해 주고 뭐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에센스처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얘기해주고 이렇게 비밀 상담도 할수 있는 그런 건데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라는 어플이 회사고요. 전국의 90%에서 사용되고 있는 90%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총 15만 개 학급에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우리 반 SNS 모바일 알림장으로 불리고 있는 교육 소셜 플랫폼 클래스입니다. 네. 클래스는요, 네. 플랫폼이니까요, 네. 네. 근데 되게 이 클래스 회사가 2017년 11월에는 그 10대 에듀테크 기업에 속했는데, 10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10대 에듀테크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의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이 글로벌 에듀테크를 일본과 대만에도 진출해 있고요. 단순히 학급 운영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넘어서 IT를 기술을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조영구 대표는 클래스팅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현님도 선생님이죠. 네, 황재현님도 학교 선생님이세요. 예.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구글과 정부가 개최한 창학 경제에 나가서 그때 상금을 3천만 원 받아갖고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서비스가 점점 커지다 보니 기업을 설립하게 됐고 지금 이제 회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제 그이 안에는 다양한 이제 그 이제 수익 모델이 내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네. 이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번지는 제가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돈을 번지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는 이 어플은 무료 제공입니다. 무료 제공이라서 이 어플은 학교에 필요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교육과 관련된 광고, 상품 판매, 교구 판매 같은 거에 대한 중개 수주를 통해서 늘려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할 거고요. 교재 판매 이런 것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공교육을 바꾸는 것이 목표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담겠다는 게 이제 이 플랫폼 목표입니다. 네.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클래식이라는 회사를 오늘 소개했습니다. 연합회님 계속 뭐, 와. 네. 저희 협회에서 일하시는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능력자들과 많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해외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기발한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 뭘까요? 짜잔, 네. 천상갑과 걸집이 만든 더빈치 헬멧 알파입니다. 천상갑이라고 혹시 아세요? 천상갑이라는 약간 개미핥기 같은 동물이 있는데, 여기 뭐 사진 속에 보면 왼쪽 하단에 있죠? 이거 천상갑이라는 동물인데요. 몸을 이렇게 동그리면 갑옷으로 이 내용물을 몸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천상갑이라는 건데,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든 헬멧이 접었다 펼쳤다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만 딱 걸칠 수 있는 헬멧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쓰기에 따라서 예 맞아 아르마딜로 예 맞아 아르마딜로죠. 예, 선생님은 다릅니다. 네, 별풍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게 알파라는 헬멧입니다. 네. 앞으로 내리면 선글라스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닫으면 얼굴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헬멧인데, 옆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 누르면 이게 펴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한답니다. 올렘 이노베이션 회사가 만든 거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목 주위로 사라지는, 예, 여기는 첫 번째처럼, 목만 딱 둘러싸는 이런 형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혔다가,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딱 켜지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가볍대요. 가볍고 쉽게 치울 수 있어서 손에 들고 있다가 분실할 위험이 별로 없어서, 그걸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던 건데, 공처럼 몸을 만드는
아르마질로의 능력을 착안해서 만들었고요. 내부는 벌집처럼 이제 구조를 만들었고, 헬멧이 강한 칠풍에도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한 헬멧이랍니다. 눈 보호대를 갖추고 있어서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헬멧으로 변신하는, 예. 평소에 지능님 계속 들락날락하시고,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현재 킥스타터에서 캠페인 중이고요. 네.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5달러에 선점을 할수 있답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넣어서 이런 헬멧을 만드는 이 업체가 있으면 정보 작업하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오늘 소개할 그 제품과 기업이었고요. 다음 순서는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네, 찐이님. 아, 왜 오늘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없죠? 아, 출입 표시를 제가 꺼놨군요. 네. 네, 오늘 추천 과제는 바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국내 수주 과제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고 아시죠? 2년간 5억 주는 과제인데, 이 과제는 수요처가 국내 기업이냐 해외에 따라서 국내 수요처와 해외 수요처 나뉘고요. 국내 공공기관에는 민간 공동투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7월 13일, 네, 내일 모레, 이번 주에 마감이 되는 과제고, 국내 수요처가 됩니다. 국내 기업, 국내 수요처가 사주는 건데, 어떤 국내 수요처가 있을까요? 예. 국내 수요처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국내 수요처 조건은 알겠습니다. 아, 국내 수요처의 조건이 이거죠. 매출액은 300억 원이 넘어야 하고요. 신용등급은 BB 이상, BB 글럽 이상이고, 창업한 지 5년이 넘어야 하고, 예. 동석이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춘 업체가 물건을 사주겠다는 구매 의향서 써준다고 하면 5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매 조건입니다. 어서오세요, 찐이찐이님. 네. 자,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예. 오늘 한 계단 올라서기가 바로 주제가 이름입니다, 이름.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붙여진 이름이고 하나는 사회가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이름의 비중이 더 커지고 더 많이 불려집니다. 그만큼 책임과 권리도 점차 커지게 됩니다. 나의 사회적 이름에 대한 무한한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위에서 나의 사회적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게 됩니다. 제 이름은 박태준. 그리고 이 방송에서의 제 사회적 이름은 BJ 뭉치. 네. 맞습니다. 이름은 두 개가 있고, 사회적 이름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있으면 더 많은 사회적 이름을 불러주겠다는 거죠. 예. 오늘의 한계단 올라서기는 이름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예. 오늘은 저 연합회님 제도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 물어보세요. 질문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중에 혁신기술개발 분야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스핀오프형이 하나 있고 글로벌 지향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핀오프형 가운데 중소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모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본사에 창업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글로벌 지향형이고 공통 개발을 위한 MOU와 해외 업체의 창업자 등을 함께 제출하면 가능한지 한번 가지 말아야 알겠습니다. 네. 스핀오프형의 모기업의 자산 규모는 최저 한도가 없는 대신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조에 따라 자산 총액 5천억 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 5천억 원이 넘는 모기업이 지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예외 기업이 되어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핀오프는 아마 모회사에서 자회사가 분사한 형태인데, 이때 자회사의 대표가 모회사의 대표가 동일이거나, 그러면 분사가 아니라 신규 법인 추가에 해당이 돼서 스핀오프 또는 분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글로벌 지향형은 해외에 창업하거나 지사의 해외 현지 사업자 정도가 신청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개발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상호상단 기술개발 중에 혁신형 기술개발 분야에서 해당되는 질문을 두 개를 올리셨네요. 네, 오늘 굉장히 더운 하루였고요. 2주 만에 만났는데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상암동에 있는 누리꿈 스퀘어에 혁신 벤처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수는 A형은 6개사, B형은 2개사에서 총 8개 회사를 모집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무료고 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무료고 관리비를 내고 보증금이 있네요. 그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누리꿈 스퀘어 혁신벤처 센터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할 만한 기업도 있으면 신청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보다 더 더운 내일이 있답니다. 네. 내일 물 많이 마시고 에어컨 너무 많이 쐬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너무 더워서 얼굴 때가 아직도 얼굴이 빨개요. 저녁 시간에.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잠깐. 목소리 좀 나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때는 꼭 마이크를 고쳐서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마이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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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